여러분, 승양승양. 오늘 먹을 음식은 선화동 소머리 해장국에서 시킨 실비김치고요. 여기는 계란 후라이 반수, 그리고 여기는 밥 비벼 먹을 거랑 고추참치 두 개, 여기 참기름, 그리고 마요네즈, 밥, 김, 구운 김, 음료는 쿨피스 파인애플 맛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김치가 이렇게 생겼어요. 엄청 맵게 생겼죠? 저는 일주일 동안 숙성시켰습니다. 안 익혀서 오는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숙성시켰어요. 어떻게 어떻게 떨리는데? 오, 맛있다. 저번에 시켰던 실비김치는 원조가 아니라고 해서 그때는 매운 찬 실비김치였고 이거는 원조거든요, 선화동? 근데 진짜 매워요. 진짜 맵고 그 젓갈향이 저번 거는 엄청 셌는데 이거는 딱 적당한 젓갈향에 진짜 맛있게 익어서 너무 맛있습니다. 이렇게 양념에 밥 올려서 짜지는 않아요. 매운데 진짜 맛있어요.
이제 밥을 비벼 먹읍시다. 이번엔 밥 비벼 먹을게요. 오, 너무 맵다. 이거는 참기름이에요. 여기 있는, 와, 이거 김치 다 넣으면 나 죽겠지? 이거 고춧가루를 좀 덜어냅시다. 와, 인간적으로 이거 고춧가루 그냥 있는 그대로 먹으니까 진짜 개매워요. 그래서 김치 있는 거다 넣을게요. 시청자분이 양념을 다 비벼 먹으라 그래서 오늘 죽어봅시다. 와. 와, 와, 진짜, 이 세상의 맛이 아닌데? 진짜, 너무 맛있는데? 와, 진짜 맛있어요. 김에 마요네즈 찍어서. 김이 다 떨어져서 그냥 먹을게요.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
오늘은 이렇게 먹었는데요. 저번에 먹었던 거는 젓갈량이 좀 세서, 젓갈량이 조금 덜 나고, 더 맵고,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선화동 소마리 해장국, 여기 원조 실비김치가 더 맛있었고요. 그리고 일반 참치 말고 고추 참치를 넣어서 밥을 같이 비벼 먹으니까 양념도 많이 넣고, 진짜, 진짜, 완전 꿀맛이었어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, 완전 강추입니다. 그럼, 오늘도 잘 먹습니다. 안녕. 겨터파크 개장. 겨드랑이 땀 하나도 안 났어. 이 겨드랑이 지금 되게 뽀송뽀송한데? 너무나 뽀송한 것. 애기 궁둥이 같은데?